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 이 대표, 진보 진영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데요.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한 조국신당과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다음 달 3일 오전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자리인 광주 서구 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림은 오래전부터 그렸습니다만은 네,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간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말 75%를 기록했던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60%로 한 달 만에 1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 공천 학살이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가 호남의 적통이자 대한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한 조국신당과도 진보진영표를 두고 경쟁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명을 트루블루로 정했는데 민주당의 당색과 유사합니다. 또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 호화이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주입니다.